자, 역시 이 업무 시설을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상가 또한 수급의 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역시나 나란히 놓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의 인구수 대비 이 상가 착공 면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의 착공 면적과 그리고 인구수를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래프는 인구 만 명당 매년도 상가 건물에 몇 제곱미터가 새롭게 착공에 들어갔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 인구 만 명당 1600제곱미터의 상가 건물 착공이 있었고요. 그 뒤 쭉 내려오다가 2019년도 가장 마지막 통계가 집계가 된 것이 2019년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서울 인구 만 명당 1600제곱미터 정도의 상가 착공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서울 인구 이외에 서울을 벗어난 곳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이 서울의 상권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의 상가 착공 면적은 서울의 인구와 가장 직접적인 유효 수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경기도의 착공 면적은 경기도의 인구와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위수 자체가 달라지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서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1600제곱미터, 인구 만 명당 1600제곱미터 정도의 연도별 착공, 중간에 더 낮아졌던 수준이고요. 이 정도가 이루어졌다면 경기도에서는 갑자기 인구 만 명당 5100제곱미터, 5200제곱미터, 좀 낮아졌지만 낮아졌다고 해도 4,900, 4,700제곱미터 정도의 상가 착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위로 잡은 인구 만 명당 상가의 착공 면적이 서울 대비 경기도가 3배, 4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상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유독 이렇게 경기도의 인구수 대비 상가의 공급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서울은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아파트의 공급이나 또 그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따라오게 되는 부대시설들,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는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택지지구 내에 새롭게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최초의 상업시설 용지, 업무시설 용지가 별도로 분양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서울보다 인구 만 명당 매 연도의 상가 건물 착공 면적이 서울 대비 3배, 4배 이상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경기도 투자 시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통계의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기도에 좀 안 좋은 부분을 부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전체 양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경기도는 무조건 투자에 있어서는 덮어놓아야 할 곳,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경기도란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 경기도 안에서도 서울에 버금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시개발의 수준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고 이것이 과연 도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몇십 년 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비교적 서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한 인구 단위에 대해서 공급된 상가의 면적이 훨씬 더 대규모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공급 리스크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상권인지를 찾아보고 경기도에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은 공급과잉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업무 시설과 그리고 상가, 상업용 부동산의 양대 산맥이 될 것입니다. 업무 시설과 상가로 나누어서 올한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작년도와 비교를 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별로 짚어봐 드렸습니다. 예측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업무 시설이든 상가든 거래도 급감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했었겠지만 거래량의 감소폭이 별로 눈에 띄지 않거나 오히려 거래량이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 자체는 절대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좋아진 부분은 임대료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 측면,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이고 또 지역별로 공실률의 편차가 나타나면서 이제 공실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만 하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명암의 대비가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앞서서 강남 권역 중대형 상가를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현재 투자를 하실 때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더 좋은 위치로 가 있을 만한 지역과 그리고 그러한 유형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 이어질 강의를 미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업무 시설이라든지 상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상업용 부동산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죠. 이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돼서는 법률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겠고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그 공급을 충분히 흡수할 만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자산의 여유 규모가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소형 빌딩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의 트렌드는 단순한 매매, 취득 보다도 내가 직접 신축을 하는 쪽으로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신축의 과정에서 가장 절묘하게 증여 상속이 개입이 된다면 가장 절묘하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와 관련된 이 핵심 주제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또 전문적인 세무와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 도시아경제 고문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께서 직접 이 세무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각도로 여러분들의 이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을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이후에 주택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이후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진행이 된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 테마로 떼어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